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7.2 패치 이후에 몇 가지 유용한 아이템과 장난감들이 추가됐는데 제가 이걸 모두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걸 한번씩 보시고 본인한테 이게 뭐야? 본인한테 알맞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7.2 패치 이후에 추가된 장난감이랑 아이템들은 화폐가 필요해요. 요건데 황천의 파편이 필요한데 황천의 파편이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제가 이 아이템을 한 번씩 사용하는 거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정말 유용하다 싶은 걸 먼저 차례대로 사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구원의 거점인데 이 구원의 거점에 있는 캐슬린이라는 여자 NPC한테서 몇 신의 가지 가호가 아이템과 함께하길.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얘가 파는 건 평판이 필요해요. 먼저 소작의 공업 파편, 우호 평판이 필요하고, 화폐 5천이 드는 장난감이고, 제가 지금 장난감이라 그러는데 장난감은 아니고 그냥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된 지옥마력 집중장치에서 얘는 조금 더 많이 들어요. 파편 7,500개인데, 거기다가 평판은 매우 우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장난감이에요. 군단 휴대용 차원문인데, 매우 우호 평판이 필요하고, 파편은 7,50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단 침공 시뮬레이터라는 아이템인데 이건 확고한 동맹에 파편도 많이 필요해요. 25,000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장난감이고 얘랑 얘는 아이템이어서 아이템이랑 장난감이 뭐가 다르냐면 뭐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장난감이라는 기준은 일단 재미용이고 아이템 가방을 차지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두 개의 아이템은 말 그대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방 한 칸을 차지해요. 대신에 한번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쓸 수가 있어서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알려드리는 순서는 일단 우호적인 것부터 알려드려서 말 그대로 아이템이 있는 순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먼저 캐슬린이 판매하는 아이템에 앞서서 예전에도 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소금으로 굳어진 껍데기는 여기서 거북이 잡으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쉽게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되니까 사람이 없을 시간에 가셔서 거북이 잡으시면 이 껍데기 구할 수 있고 껍데기로 적 진영 탈 것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이탈 타고 있어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1초 동안 가만히 본인이 서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작의 공업 파편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작의 공업 파편 같은 경우는 포션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량 자체가 3배인데 그 대신에 사용하고 나면 12초 동안 60만을 다시 회수해 가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피가 70% 정도인데 이렇게 쓰면 한순간에 150만이 회복이 되고 그 대신에 피를 깎아요. 근데 버프를 지우면 안 깎여요. 약간 블리자드가 일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용하면 좀 전에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을 하면 버프가 생겨요. 디버프가 아니라.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 버프로 피가 깎이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냥 버프를 지워버리면 깎이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150만을 회복해주는 포션이에요. 그리고 고대 치유 물약이랑 쿨도 공유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얘 먹고 치유 물약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치유 물약과 소작의 공업 파편을 먹게 되면 대략 200만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건 아마 언젠가는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웃기잖아요. 버프를 그냥 지워버리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디버프로 바뀌거나 버프를 지울 수 없게끔 만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굉장히 좋잖아요, 아이템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전투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전투 종료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걸 썼잖아요. 근데 쿨이 안 돌고 있어요. 이 쿨을 돌게 하려면 전투를 한번 시작했다가 전투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전투를 애를 한대 때려가지고 얘를 죽이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쿨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말 그대로 치유를 해주지만 정작 전투 중에는 사용이 안 되고 툴을 돌리려면 한번 전투를 시작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좋으면서도 안 좋은 약간 애매해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게. 안녕하신가요? 두 번째예요. 용도 변경된 지옥 마력 집중 장치. 평판은 매우 우호가 필요하고 파피언 7500가 필요한데 제 안녕히 생각에 계세요. 이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소자기의 공업 파편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굳이 막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무조건이에요. 얘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버프가 생겨요. 그래서 힌민지 500 증가하고 체력이 750 증가하는데 이걸 언제 쓰냐면 그냥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약을 먹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냥 필드에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무작위 영웅을 가거나 무작위 던전을 가거나 아니면 무작위 레이드를 가거나 이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영약을 먹기에는 뭔가 아까우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도핑 안 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쿨에 60분 지속되는 버프를 줘요. 이건 영약이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약 대용으로 쓰라는 의미예요. 평상시에 이걸 쓰고 사냥하시거나 퀘스트 하시는 거예요. 전역해 하는데 영약까지 다 풀도핑하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영약을 먹고 전역해를 하지 않는데 전역해 할 때도 그냥 이거 하나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보다 힌민지 500 증가하고 체력 750 증가하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쿨도 1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거는 하나씩 사셔가지고 쿨마다 한 번씩 써주시거나 근데 대신에 죽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한번 쓰시고 죽으면 아마 15분 지났을 거예요. 15분마다 죽는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요. 이거 쓴 다음에 죽고 또 부활해서 썼는데 또 죽고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아니면 무작위 영던에서 15분마다 죽는 사람 흔치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시면 좀더 편리하게 일반적인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전장 같은 데서는 쓸 수는 있는데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장에서는 계속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처음에 전장 시작할 때 한번 쓰시면 그 다음에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아라시 같은데 엄청 오래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거 한번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쓰고 얘 죽으시면 이거 없이 그냥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 신의 다음이 과오가 이제 함께하길. 장난감입니다. 군단 휴대용 차원문. 위험한 군단 세계로 통하는 차원문을 엽니다. 이래서 1시간 후 재사용해요. 그리고 차원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차원문이라 그래서, 야, 이거 혹시라도 이 지역 전역으로 이동시켜주는 포탈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샀어요. 이거를 매우 후 찍은 다음에. 그래서 어떤 아이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예, 요 아이템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 세계로 통하는 차원문을 엽니다. 약간 목소리 삑사리 났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차원문이 열려서 인풋들이 나와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장난감이. 그래서 인풋들이 나와서 펑펑 터져요. 그리고 끝나요. 이게 전부예요. 인풋들 시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면 나중에 사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도 이거 산 다음에 이게 뭐지 했어요. 차원문이긴 차원문인데 제가 이동할 수 있는 차원문이 아니고 그냥 인프들이 나와서 자살을 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심지어 풀도 1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쓰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파편이 아직은 필요한 데가 많으신 분은 예, 사지 마세요. 나중에 사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단 침공 시뮬레이터예요. 이거 화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안녕하신가요? 25,000개 들어요, 화폐가. 그리고 장난감인데 조심해서 가세요.
확고한 동맹도 필요해서 굉장히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럼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단 휴대용 차음은보다는 장난감 다워요. 얘는 뭐냐면 20분 쿨을 가지고 있는데 쓰면 말 그대로 장난감이에요. 뭐 우당탕탕 그 전차 있죠? 그런 거랑 싸우는 거에서 저는 얘랑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당탕탕 전차를 막 공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군단 비행선인 거에서 1번 누르면 좀 전에 그 미사일 날아가고 1번 키예요. 2번 키는 앞에 대량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1번 키, 2번 키. 그래서 통통정찰랑 꼬마 비행길이 통통정찰랑 꼬마 비행선이랑 싸우는 거네요. 이 사거리 굉장히 기네요. 1번 스킬은 저기까지 날아갔네. 그 다음에 3번 스킬이 뭐냐면 혼자 심심할까봐 토끼를 뽑아줘요. 그래서 잘 보면 3번 스킬 누르면 밑에 토끼들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네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심심하면 얘네들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스킬은 이동 속도 증가예요. 그래서 이 토끼들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다람쥐랑 토끼가 나오는데 타락시킬 수 있는 생명체 이래서 이 밑에 맞추기가 힘드네요. 얘네들 여기 많이 모여있네요. 이렇게 대량으로 연습을 하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얘네들. 이쪽으로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얘가 엄청 잘 도망댕이에요. 네, 이렇게 쥐, 다람쥐, 토끼들이 나와서 연습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NPC 캐슬린이 파는 장난감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장난감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사라고 제가 추천해 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아이템은 이 로또 하는 데서 사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올 수 없고 여기 있는 고블린이 있어요. 그래서 고블린 퀘스트, 뭐 보물상자 가져오라는 퀘스트를 주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실 거예요. 전부 다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퀘스트를 주게 되는 걸 매번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여기 밧줄로 내려가라는 퀘스트를 주게 되고 로또 도박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NPC가 있어요. 악마 NPC한테서 구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빠진 악마 쐐기돌이고 두 번째가 잔존하는 고룡 혓바닥 정수예요. 이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평판이 필요 없지만 파편이 5만 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사는 거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빠진 악마 쓰기도 같은 경우는 무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두 아이템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빠진 악마 쓰기도 무적이 되는 아이템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자체는 15분 쿨을 가지고 있고 20초 동안 무적이 돼요. 말 그대로 20초 동안 무적이에요. 그럼 공격이랑 주문 시전을 할수 없지만 그 외에 모든 건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진짜 유용해요. 이렇게 막 얻어맞다가 죽으려고 할때 쓰시면 무적이 돼요. 막 얻어맞다가 딱 쓰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이동 불가, 스턴 이런 건 아마 다 걸릴 거예요. 무적만 돼요, 무적만. 이러면 스킬을 쓸 수가 없는데 아이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석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할거 있죠. 뭐 상자를 먹거나 아니면 퀘스트를 하거나 전부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유용해요, 이 아이템 자체가. 그리고 이 아이템도 좀 전에 소작의 공허 파편이랑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버프를 지우니까 피다는 게 사라졌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무적이지만 20초 후에 버프가 사라지면서 주변에 조그마한 악마가 나와요.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귀찮아요. 이때 버프를 미리 지우면 악마가 안 나와요. 얘도 그렇고 둘다 버프를 지우게 되면 부작용이 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우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하는 고룡 혓바닥 정수예요. 이건 어떤 아이템이냐면 저도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얘는. 10분 동안 변신하는 거예요, 고룡 혓바닥으로. 이 고룡 혓바닥이 어떤 애냐면
약간 그 난쟁이여서 고블린 같이 생긴 애 있죠. 군단 애들 중에서 막 욕심 많아 보이는 조그마한 난쟁이들, 걔예요. 그래서 얘로 변장하는 건데 2시간마다 사용할 수 있고 변장하는 재미용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징그럽네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장난감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종 아이템과 장난감 사용 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한 번씩 쓱 보시면 뭐 그렇게 황천파편을 이만큼 투자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각자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사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많이 유용해요. 용도 변경된 지옥마력 집중 장치와 심지어 이제 벌써 쿨이 다 돌아왔어요. 아까 전에 썼는데. 그리고 이 빠진 악마 쐐기도요. 그 다음이 이 포션 대용으로 사용하는 걸 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특히 이 잔존하는 고령 혓바닥 정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어디다 쓰는 게 있을 법도 한데 이 쓰는 목적이 아직까지는 그냥 10분 변장 아이템이고 좀 전에 전투 걸리니까 풀리더라고요. 정확하게 풀리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스킬을 쓰거나 뭐 전투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 자체는 나중에 사는 걸 추천해 드려요. 파편도 5만 개나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파편이 골드화 시킬 수 있어요. 골드화 얘한테서 되길까요? 황천 파편 정수를 사면 경매장에다 파실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가격이 5만 골에서 10만 골을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황천의 파편을 골드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골드로 따지자면 86에 48이니까 6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골에서 60만 골 사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골드를 중요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지 마시고 그냥 요거 사셔가지고 경매장에 파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